안녕하십니까. 눈썹철학관 TV의 눈썹입니다. 이번 사주팔자 왁자지껄 영상에서는 12신설 가운데 월살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아달아 밝은 달아. 하늘에 떠 있는 달. 12신설 중에 하나인 월살의 월이라는 글자 자체가 한자 그대로 달월. 달월자인데, 그렇다면 이 월살의 정확하고 현실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월살이라는 것은 고초를 당하게 된다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만물이 생기를 잃어버리고 고갈이 돼버린다는 썩 달갑지 않아 보이는 의미죠. 말 그대로 병을 얻어서 몸 자체가 고갈돼버리고 마르는 고통의 상태에 이른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월살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고통에 처한다 하여 고초살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여러모로 장애가 따라주어 병을 앓게 된다거나 내사가 위축돼서 잘 진행되지 않는다거나 노력을 하더라도 생각처럼 따라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월살의 키포인트가 있다면 사주팔자에 월살이 있는 사람은 인생 살면서 자신을 위해 쓰는 것보다는 남, 타인을 위하여 쓰게 되는 에너지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 월살은 고집살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주팔자에 월살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자존심이 센 편입니다. 자존심이 아주 세요. 그리고 주변과 타협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아주 강합니다. 이 때문에 월살이 이제 고집살이라고도 불리는 것이죠. 사주팔자에 월살이 있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세고 주변과 타협을 하지 않으려는 어떤 마음도 강하지만 또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예민한 성질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월살을 가리키는 글자는 진술충미가 됩니다. 진술충미 중에 아무 글자나 사주팔자 안에 있다면 월살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월살은 뭔가 꿈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은 하지만은 인덕이 없어서 생각처럼 따라주지 않으며 자신을 위해 쓰는 에너지보다는 남을 위해 쓰는 에너지가 더 많다는 것. 팔자에 월살이 있으면 대체로 예민할 뿐만 아니라 자존심이 세고 주변과 타협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강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